그럼 이거 얄쭈 문제다 이거 한국 영어가. 예? 따진 뭐래? 쓸 줄 알고 해석할 줄 알고 연결할 줄 알면 되지. 이것이 강의냐 재규냐 따지는 것이 참 한국 영어의 비극입니다. 또 재규용법 보죠. 자, 재규용법 주어 자신이 이제 직접 목적어 을,를이 되는 것입니다. 직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데 직접 목적어도 이제 에게로 해석되는 데가 있어요. 아까 저기는 사형식은 감목에게 직목을, 감목에게 직목을, 여기 다시 보면은 사형식이니까 감목에게 직목을, 간접 목적어, 직접 목, 두 개 목적어 있지, 이렇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주동, 감목, 직목인데 이 사형식은 주동, 목, 또는 오형식은 주동, 목, 목. 내가 여러분에게 22쪽, 62쪽, 이렇게 22쪽, 62쪽에서 5형식 정말 강조했습니다. 주동, 주동보, 주동목, 주동간목, 직목, 주동목보. 그런데 3형식은 주동목, 요건 5형식이네. 요 3형식이고, 이거 5형식이네. 이것도 5형식이네. 그래서 직접 목적어는 주동목 3형식과 그리고 5형식 주동목보에 들어있습니다. 직접 목적어인데 에게와 을로 해석되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내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말했어. 누구에게 말했다? 내 자신에게 말했다. 뭐하라고 말했어? 진정하라고 내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말했다 그 말은 여기 나왔지만 진정하라고 내 자신에게 말했다. 즉 혼자 말했다 이런 식이 되겠어. 나는 진정하라고 혼자 말했다.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내 자신에게 진정하라고 말했다 했으면 나는 내 자신에게 말했기 때문에 다시 자기 자신이 뭐야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사형식은 간접 목적어지만 이걸 쓸 거냐 직접 목적어. 그는 자책했다. 자기 자신을 책망했다. 그 화재에 대하여 불에 대하여 자책했다. 자기 자신을 책망한 것이지. 주어 동사 목적어. I can't make myself understood in English, not in French. 나는 프랑스어로 내 자신을 이해시킬 수가 없다. 내 자신을 목적어. 남들이 이해하게끔 만들 수가 없다. 5형식. 주동, 목, 보. 역시 말자 5형식. 주동, 목, 보. 나는 그는 자기 자신이 길가에 누워있음을 발견했다. 술 취해서 길가에 자버렸나 보지. 자신이 길가에 누워있음을 발견했다. 자기 자신이 길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발견했다. 자신이 누워있는 것을 길가에. 이런 말이 되겠어. 예? 굳이 쭉쭉 가다가 그는 발견했다. 자기 자신이 누워있는 것을 길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자, 이런 것을 주어 자신이 다시 목적어가 된 것을 제귀 다시 동작을 자신에게 했다 해서 제 귀 다시 돌아오는 영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구별하는 영법은 의미가 없다. 이 자리에 마이셀프대 미셀프한다든가 마이셀프대 미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걸 구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의 재규용법이냐 강조용법이냐 이걸 따지는 것은 정치 아세요. 자 이제 4번 물 한잔 하겠습니다. 전치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의미를 잘 알아주세요. 그냥 이 의미를 in oneself는 본래 그런 말입니다. 본래 선의 선한 뜻은 친절은 본래 좋은 것이다 그런 말이 in oneself는 본래 여기 밑에 나중에 다 나옵니다만은 여기 나오네 그 자체는 또는 본래 of oneself는 뭐냐? 저절로 그런 말입니다. 문이 저절로 열렸다. 이렇게. 문이 저절로 열리네. The door opens on itself.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외워야만 호쾌도 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작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서재를 나 혼자 사용한다. 혼자 사용한다. 독점하고 있다. have oneself. 독점하다. 혼자 사용하다. 어려운 말로 monopolize. monopolize라고 하는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독점하다.
나는 서재를 독점하고 있다. 혼자 사용하고 있다. 뭐 언니나 누나나 동생이나 사용하고 혼자 사용한다. I have a study to myself.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그 일을 직접 나무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해보겠다. 이 who oneself는 자력으로 그런 뜻입니다. 자력으로. Without others help 이렇게. Without others help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이것은 저절로 그러면 자동으로 그런 말이에요. Automatically 영국에서 automatically 미국에서는 automatically 이것은 독점하다. 자, 그녀는 집에 어떻게 갔느냐? By oneself 혼자 갔다 있어. 혼자 간 거야. 이것은 by oneself 혼자도 있고 여기서 한번 by oneself 써도 혼자 그 일을 했다. 자력으로 했다. 이건 by oneself 써도 된다. by oneself 써도 돼요. 그녀는 비밀을 혼자 간직했다. 이거 간직하다. keep 여기는 혼자 간직하다. 아마 촛바락시들이요. 다 여기 틀렸을 수가 있어요. 촛바락시들이요. 뭐 틀렸을까 아마. 그래서 그녀는 비밀을 혼자 간직했다. 자기 자신에게 지켰다. 이것입니다. 혼자 간직했다. 판사는 자기도 모르게 웃어버렸다. 판사가 재판하다 웃어버렸다. In spite of himself.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그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Unconsciously. 자, unconsciously. 한국식 발음, 미국식 발음. Unconsciously. 그렇게 말하면 unconsciously. 한번 따라가요.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그러면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무의식 가운데 판사가 웃어버렸다. 재판입니다. He was beside himself with joy at the news. 그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정신이 나가버렸다. 미쳐버렸다. Insane 이런 말인데요. Insane 보다도 그냥 out of one's mind. Out of one's mind. 정신 나가버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본래는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게 intrinsically라고 해가지고 intrinsically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알아두면 좋죠. 알아두면 좋아. 근데 이런 게 동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미안해요.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고생스럽지만 여러분이 꼭 아세요. 공부하세요. 그냥 공부를 즐기세요. 할 일 없어요. 공부가 제일 편하네요, 사실. 제일 편하죠. 시원한 실내에서 아무 스트레스 없이 혼자 그냥 책 읽으면 되는 거니까 즐기기 바랍니다. Intrinsically, automatically, 영국에서 automatically 그럽니다. Monopolize. 독점하다, without others, 다른 사람 도움 없이 alone, by yourself, 혼자서, keep to yourself, 혼자 간직하다. 이거 동의 없어요. 그 다음에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insane, out of one's mind, 정신 나가버렸네. 그 소리 듣고 기뻐서 정신이 나갔네. 자, 이제 우리는 다음으로 나가기 전에 또 한 번 배판을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도 이게 동영상이라 이것은 언제든지 동의어를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닦아도 이건 사라지 않아, 동영상. 자, 이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뒤에서 제기대명사 아니라 인칭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수능 특강 정도에 나오는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많이 몰라요. 왜냐? 그냥 시중의 문법책 역수니까. 그래서 내가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옆에 수트케이스가 여행용 가방입니다. 자신의 옆에 여행용 가방을 갖고 있었다 하면 자신이라고 국어로 해석할 망정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여기가 비싸니까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옆에라는 뜻이니까 그 뒤에서는 제기대명사가 아니라 인칭대명사. 그냥 그녀니까 헐을 쓴다 이것입니다.
장소를 나타낸 전치사 뒤에서는 제기대명사가 아니라 인칭대명사. 이 대목을 내가 홍색으로 칠해놔야 되겠네. 아무래도 이 대목이 이 대목을 홍색으로 딱 칠해놔야 되겠다. 이거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뒤 여기는 홍색으로 내가 씌워놔야 되겠어. 뭔가 좀 강조를 해. 마찬가지로 그는 백팩 가방이 그 뭐야 책가방이 책가방을 자기 옆에 놓았다. 그러면 자기 옆에 이거 마찬가지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옆에 부모로 자신이라고 할 망정 힘을 써야지 힘 셀프를 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법입니다. She is so selfish. 그녀는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selfish가 이기적입니다. She does consider those around her. 자기 주변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역시 주변 마찬가지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는 herself를 쓰지 않고 바로 around her 이렇게 그냥 인칭대명사 she니까 her를 쓴다 하는 것이 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단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하다 mend, offer, carry, pope, 교황, attend, calm down, calm down 그래요. 책마다 blame, make oneself understood. 요 understood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understood 이 understood, make oneself understood 의사소통하다 말인데 자기 자신을 이해되게끔 만들다 그런 말이 됐습니다. 눕다, lie, lay, lain, good, where, study, keep a secret, 비밀을 지키다, judge, 판사, laugh, joy, mood, in oneself, by nature. 이 그 자체는 by nature가 있습니다. of oneself, judge alone, have to oneself, monopolize. 여기서 썼네, monopolize. 여기서 썼네. for oneself, 자력으로, by oneself, 혼자, keep to oneself, 혼자 간직하다. in spite of oneself, 자기도 모르게. beside oneself, 제정신이 아닌, suitcase, 여행용품화. selfish, 이기적인. consider, 고려하다. 자, 아, 숨이 찹니다. 숨이 차. 숨이 차. 숨이 차니까, 숨이 차더라도 우리는, 좀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이 차더라도 435점 가겠습니다. 인칭 대명사 it의 용법. 아 이게 비인칭. 아 이거 또 닦아야 되겠네. 또 닦아야 돼. 어디 여기도 좀 닦아주고 여기도 닦아주고 이렇게 닦아준 다음에 또 우리는 비인칭 대명사 it의 용법 고민도 기본 주급 고급 과정 가조다 또는 선행조다 영어로 dummy subject다. dummy가 마네킹이나 마네킹 사람이 아닌 가짜죠. 그래서 dummy subject 영어로 dummy subject다. 한국 영문법에서 가조라고 가르치고 있으나 진짜 영문법이죠. 영문법에서는 가조라고도 하고 허조라고 하고 도입주어라고 하고 유도주어라고 하고 선행주어라고 하고 예비주어라고 하고 임시주어라고 하는 등 여러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조로 지금 통일되어 있으니까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서 다른 선생님 유도주어, 선행주어, 뭐 예비주어 이런 등을 써도 같은 말이다. 영어로 보세요. 더미, 서제, 가조, 엔티, 허조, 빈주어, 허조 Introductory, 도입주어, 도입주어, anticipatory, it 하면은 유도주어, preparatory subject, 이제 선행주어, 준비주어, 뭐야, 준비, 여기, provisional, 여기 예비주어, placeholder, 임시주어, 이렇게 핀칸을 그냥 메꿔주는, 그런 주어, 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으니까, 에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가죠. 이들은 뒤에 오는 투부정사, 동명사, 접속사, 음사 및 황사절을 가리킵니다. 자, 이때가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받는 경우를 봐주세요. 경우에는
옛날에 내가 여러분에게 주짤, 목짤 그런 말을 했으면 주짤, 주짤, 목짤 이런 말 있어요. 뭐냐? 주어는 짧아야 된다. 목적어는 짧아야 된다. 주와